네, 안녕하세요. 달새뇨필름입니다. 오늘 국어 6단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자, 6단원은 뭐냐면 내용을 추론해요입니다. 내용을 추론해요. 마지막 7, 8차시고요. 7, 8차시고 교과서는 230, 231. 왜안 나와? 235쪽까지네요. 그렇군요. 230에서 235쪽까지가 됩니다. 얘 누구였지? 너구리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하트.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들어 봅시다. 해요. 모둠별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모든 친구들과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하려고 해요. 다음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재작년에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6학년이어서 6학년 할때 언니 오빠들이랑 만들어 놓은 그런 공익 광고가 있어요. 영상 광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골랐던 주제는 뭐였냐면은 분리수거였어요. 분리수거. 분리수거서 뭐 배려, 지구, 교복, 전통문화, 미세먼지, 평등, 소비, 스마트폰, 독서, 공공시설, 학교폭력, 스포츠 정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도 하나의 이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고른 주제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뭐, 그 분리수거 다 뻔하지 않겠어요? 분리수거를, 아이고야, 글씨 봐라. 잘하자.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모둠 친구들과 서로 말하고, 우리 모둠이 만들 영상 광고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둠이 알리고 싶은 내용은, 분리수거를 잘하잔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의 결과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때 나왔던 게 어떤 거 있었냐면 뭐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코로나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이슈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폭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나왔던 것 같아. 우리 모둠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떠올려보고 영상 광고에서 추론할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상 광고 만드는 순서다. 광고의 주제. 주제를 벌써 정했어요. 그쵸? 주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분리수거에 관한 주제로 한다고 했고, 역할 나누기. 친구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배역을 나누는 거예요. 배역을 나누는데, 뭐, 친구 1은, 뭐, 친구 1은, 뭐, 악마 역할이다. 뭐, 친구 2는 천사 역할이다. 그리고 친구 3은 뭐냐면, 이거죠. 분리수거 하는 친구. 분리수거 하는 사람 역할이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리고 뭐, 편집을 하는, 뭐, 친구 4는 촬영을 맡았고, 뭐, 친구 5는 편집을 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 한명더 있어. 친구 6이다 하면 친구 6은 뭐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대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촬영 도구와 편집도구 준비하기. 요즘에 뭐 촬영 도구는 휴대폰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짐벌 같은 거 있는 친구는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뭐 액션캠이나 이런 거 가진 친구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휴대폰이면 충분합니다. 편집 도구가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죠. 2019년에 우리 저기 그때 찍을 때만 해도 벤믹스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했었어요, 친구들. 근데 요즘엔 뭐 블로라던가 아니면 키네마스터 다양하게 많죠. 블로, 키네마스터 또 뭐가 있을까? 뭐 비타? 뭐 되게 많던데 그렇죠? 엄청 많죠? 컴퓨터로 하는 건 밴믹스, 곰믹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블로하고 유료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예요. 이거 선생님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랑 블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나서 장면을 촬영하죠. 한 다음에 자막을 뭐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성한 광고를 보면서 아,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한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광고에 어울리는 낱말이나 문구를 세보자고 했는데 선생님은 분리수거였잖아요. 분리수거였는데 뭐 선생님 뭐 어울리나 문구 뭐 아직도 분리수거를 대충 하세요? 뭐. 대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뭐.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뭐 이런 문구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아니, 요즘에는 뭐 투명 페트병 이제 그 캠페인 하고 있으니까.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합시다 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할 장면입니다.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의 환상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죠? 친구가 이제 그 분리수거 이제 할 거를 분리수거 박스를 들고 가고 있는 거야. 분리수거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이게 막 들고 가고 있어. 다리야. 이게 몸이야. 이게 팔이고, 이게 손이에요. 막 들고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 옆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수거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얘가 이제 계속 이걸 아이고야 잘못했다. 자, 다시 복사하기. 아이고야 왜 이래? 복사하기. 자, 이 친구가 똑같이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얘가 악마야, 얘는. 얘는 악마라서 뿔도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대충 버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마의 말을 들은 거지. 악마의 말을 듣고 그냥 대충 버린 거야. 대충 버려야지. 그래서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그냥 확 던졌어. 확 던졌어. 이 속에 막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던진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등짝을 누가 때리는 거야. 등짝을 때려서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고 제대로 이제 한다는 뭐 친구가 나와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색깔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지금 장면이 없는데 뭐 촬영 순서? 촬영 순서는 뭐라? 촬영 순서. 분리수거 전 그다음에 분리수거 분리거 뭐야? 그다음에 반성을 하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면서 끝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분리수거를 잘하자 뭐 이런 거. 촬영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죠. 선생님은 2050년에 찍을게요. 2050년
6월 11일쯤 찍겠습니다. 장소는 뭐, 장소는 학교. 학교가 아직 살아있겠죠?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역할을 나누는데 촬영 담당은 이름은 달세뇨예요. 자, 편집 담당은 세뇨달이고요. 극본 담당은 뇨달세죠. 그리고 소품과 효과 담당은 달달세뇨. 이게 친구들끼리 이제 역할을 나누는, 뭐 더 많은 모둠이, 더 많은 친구가 있으면 여기다가 더 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광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부분을 촬영해야 할까? 그래서 대본을 미리 써보는 게 중요하죠. 대본을 미리 써보고, 그리고 여기서 경기 열과는 영상 광고를 보는 친구들이 추론할 수 있게 하자. 아, 주제를 조금 더 살리면 좋겠어. 자막을 보면 우리가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거야. 자막은 이렇게 넣는 게 좋겠어. 한 다음에 보면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하는 거지. 장면 순서는 이렇게 편집해보자. 맞아, 그 장면이 마지막에 가면 이 영상 광고를 만든 까닭을 친구들이 추론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상 광고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봅시다. 너 얘 그림 왜 이렇게 됐어? 아, 됐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러면 그 영상 광고를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저희 선생님 옛날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형 오빠들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좀 해볼까? 내일을 시작하지. 밖으로 나갈 건가? 나간다. 아, 나갈게요. 오케이, 그럼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면 미세먼지 하나도 써지지 않아. 아, 괜찮아. 마, 야, 미세먼지 죽냐? 사람이? 안 돼. 그냥 버리고 놀아야지. 예, 이겼다. 와. 아야, 분리수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직도 분리수거 안 하세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나는 건 뭐 층간소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영상 광고를 보고 새롭게 알거나 추론한 내용은 어떤 것이 어느 것인가요? 뭐 해가지고 뭐 뭐예요 막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뭐 그런 거. 학급 누리집에 영상 광고를 올리고 서로 추론하는 댓글을 달아봅시다. 나 이걸 보니 뭐뭐 했구나, 이걸 보니 뭐뭐 했구나, 이런 얘기면 되겠죠. 자, 너구리를 보고 되돌아보겠습니다. 인물의 말, 행동, 표정 따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신과 주인공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일단 얘는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사실을 더 알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얘 맞겠죠. 그리고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보다 인물의 모습에 집중한다. 뭐뭐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라니까. 인물과 같은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떨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추리해본다. 추론해본다. 글에 드러난 정확한 사실만.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다니까. 들은 내용을 차례대로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글쓴이의 말하는 글쓴이나 말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다이어 또는 동영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국어사전에 알맞은 뜻을 찾아본다. 그 다이어 동영어 기억나요? 다이어는 그 약간 뭐랄까 비슷한 의미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사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근데 동영어는 뭐 감상처럼 똑같은 말인데 완전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을 동영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원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가? 저는 잘 실천했지요. 저 우리 7단원으로 넘어갈 건데요. 7단원은 어떤 거냐? 아, 우리 말을 가꾸어요. 우리 말. 우리가 예쁜 말을 요즘에 많이 써야 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7단원으로 넘어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